야 이놈들아, 연극반이 해체됐으면 공부나 열심히 할 일이지 학교 안에서 난동을 부려. 너희놈들이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놈들 인생 포기한 놈들 아니야? 선생님, 학교에서 이러시면 저희 정부 갈 데가 없어요. 왜 자꾸 저희들이 거리로 내모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못하게 하셔도 죄인합니다. 연극반 활동이 교칙으로 허용되는 한 죄를 할 겁니다. 뭐야? 이놈들 잘 들어. 내가 이 학교에 붙어있는 한 더 이상 연극반은 없다. 알았나? 아니 도대체 무슨 소란입니까 이게? 어? 저 원래 이 연극반 애들 버르장머리가 없어서 다루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아듣게 잘 다일렀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교장 선생님, 저 연극반 학생들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저렇게들 하고 싶어 하는데 억지로 막으면 괜히 부작용도 생길 수 있고. 어, 선생님. 아, 교장 선생님께서도 연극반 애들한테 베푸실 만큼 베푸셨다는 거 모르십니까? 작년에도 해체 의견이 있었을 적에 근신을 하면서 지원만 끊으셨잖아요. 아, 그래도 이번 일은... 들어와요. 무슨 일이야? 야, 임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들어오는 거야, 임마! 전 이번 폭력 사건으로 정황을 당한 2학년 2반 박건입니다.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 당장 물러나! 집사장님, 뭐야 그래? 죄송합니다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제가 일으킨 문제로 연극반이 해체됐습니다. 교장 선생님, 제가 지은 죄는 얼마든지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 하나 때문에 꿈을 가지고 연극반을 지켜온 친구들이 자리를 뺏긴다면 전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디 저 하나 처벌받은 것으로 해체만은 거둬주십시오. 제가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교장 선생님. 서클룸 열쇠야. 학교에서 니들 연극반 활동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예? 네? 좋아들 하지 마. 니들이 대몰에서 된 게 아니라 박건이가 교장 선생님께 빌었기 때문에 된 일이야. 그렇게들 알아. 그리고 이 정도로 무마된 걸 다행으로 생각해. 앞으로 학업에 열중하고 또 품명에도 각별히 신경 쓰고.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자. 예? 니들 곧 신입생도 뽑아야 할 거 아니야. 돈 없잖아. 자. 저희도 회비 걷었습니다. 안 받으면 다시 집어넣는다? 받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가봐. 어, 선생님 돈도 많으세요? 연극반 기금을 선생님 사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지원도 안 해주는데 별 수 없지 않습니까? 맨날 말썽만 피우는 녀석들이 뭐가 이쁘다고. 말썽도 열정이 있어야 피우는 겁니다. 전 요즘도 말썽 피우잖아요.
전화! 들었어. 리더판이라고. 애썼다. 가자, 서클룸으로. 내가 거기 갈 자격이 있을까? 무슨 소리야. 이리 와, 얼른. 얼른 오라니까. 야, 오라니까. 언니 왔어. 마포나 빨고 해야지. 다 같이 가도 되잖아. 뭐? 마포나 빨고 해. 나가냐? 안 나가야지. 역시 내가 잘못 왔나 보다. 건아, 건아! 이게 뭐야? 왜들 이래? 우리 전부 이러자고 약속한 건 아니야. 건아! 난 괜찮아. 신경 쓸 거 없어. 네가 교장 선생님한테 빌지 않았으면 우리 다시 할 수 없었어. 그럼 된 거야. 너희들만 정신을 다시 할 수 있어. 건아. 나 정학생이라 아주 바빠. 학교 정치를 다 청소해야 돼. 너희들 왜 이러는 거야? 건이도 우리 연극부야, 잊었어? 우리가 건이 때문에 겪어야 했던 일 잊기 어려워. 당연한 말이야. 우리 연극반 20년 역사가 걔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질 뻔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걔 하나 때문에 우리 꿈이 산산조각 날 뻔했잖아. 모든 게 다 원인치 됐잖아, 이제. 그것도 건이 노력으로. 너네 바꾼 그놈을 계속 감싸고도는 거야. 모두 다 싫어하는데. 그럼 어떡하자는 얘기야? 그걸 몰라서 묻는 거니? 건인 우리 연극반에서 나가야 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앞으로 그런 일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는 애야.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니까. 난 처음부터 걔 받아들이는 거 반대였어. 건이 내보내자는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봐. 엄마, 넌 건이를 내보내야 된다는 쪽에 반대? 그거였어? 아니, 난 또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야. 아, 나 둘째기 같은 거.